꾸뚜리 좋은 나무 친구들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줘. 오늘의 상품 이야기 기쁨의 소품 야호 신난다 출발 기쁨 팡팡 캐비캐비가 잘 오고 있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캐비캐리. 선생님 우리 오늘 소풍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선생님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가요. 잠깐 잠깐 출발하기 전에 선생님이 꼭 알려줄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가야 할 곳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해. 그런데 친구들 오늘 날씨가 어떻지? 햇님이 떴어요. 맞아요, 햇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더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아요. 않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기쁜 마음을 유지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네, 선생님. 자, 그럼 우리 함께 출발! 출발! 고고고! 기쁨 팡팡! 우와, 시원해! 바람 분다! 캐리야, 올라오니까 너무 좋지? 더워, 바람? 바람 하나도 안 부는데 더워! 벌레 또 왜 이렇게 많아? 난 집에 가고 싶어! 캐리야, 저기 올라가면 엄청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 보자. 즐겁지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워해. 정말. 가방은 또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래? 그러면 가방은 내가 도와주지. 우리 즐겁게 올라가 보자. 알겠다고. 알겠어, 캐리야. 우리 캐비캐리 잘 올라왔나요? 우와 도착! 선생님 올라오니까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도착했다. 도착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캐비캐리가 힘들었을 텐데 아주 잘 올라와주었네. 선생님 이제 우리 뭐 해요? 아주 재미있는 거 해요. 그래 좋아. 그럼 짜잔! 자연 액자예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그림을 떼어내고 이렇게 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연물에게 이렇게 갖다 대면은 멋진 자연 액자가 완성! 우와! 재밌겠다, 선생님! 저도 해볼래요! 그거 해볼래요! 저 그거 주세요! 우리 캐비캐리도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캐비! 캐비캐리 함께 해봐요. 와, 예쁘다. 기쁨 팡팡. 캐비캐리 오늘 어땠나요? 선생님 오늘 산에 올라가니까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까지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자연 액자로 알록달록 색깔도 변신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렇구나. 선생님 저도 재미있었어요. 사실 올라갈 때는 너무 덥고 벌레도 너무 많고 가방도 무거워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캐리가 그랬었구나. 그런데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자연 액자를 가지고 예쁜 자연물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캐리캐비가 이제 기쁨의 어린이가 되었네. 기쁨의 어린이? 재미있는 어린이? 그래.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예요. 선생님, 전 기쁨의 어린이가 될래요. 그래, 우리 캐리야. 우리 친구들도 캐비캐리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가정에서 함께하는 유치 구트리 홈. 재밌다.